지금 저게 이 배를 타고 특징을 하게 되면 배를 계속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붐하고 위에 데크하고 이렇게 맞잖아요. 누가 놓고 갔구나. 지금 반대로 꽂았잖아요. 이게. 예. 네. 이렇게. 내가 당기는 쪽이 소리가 나겠고. 이거요?
근데 지금 어디서 뺐는데? 여기 있어. 여기서 뺐는데. 이게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들어가. 참씨. 이게 안 와서 있는 거 같아. 이건 안 땡겨서. 참고. 이게 끝 아닌가? 뒤에 다 혼자 있어요. 그죠? 뒤에는 다 혼자 있어요. 이쪽에. 뭐라고? 뒤에 다 혼자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꼬였잖아요. 빼보세요. 여기도 고리 매듭. 착해. 너무 길게 맸구나. 어제 우리가 탐구하고 너무 틀린 거 같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애기 같다고. 이게 되게 큰 거 같은데. 다 되셨죠? 예. 됐고. 전기. 자, 동영상, 아까 동영상 보셨을 때, 거의, 이 정도 돼 있었잖아요, 그죠? 이 정도에서 태킹을 하게 되면, 이게 더 내려왔어요. 이게 지금 트래블러가 더 낮춰져야 되는데, 태킹을 동작을 할 때,
이 전방에 전방을 주시하고 태킹을 하는 거잖아요. 이동할 때 이렇게 와서 앞을 보고 자 돌고 이것도 조정을 여기서 해주셔야 돼요. 이 오른손이 그래서 항상 배가 진행하면서 바람을 받으면 태킹에서 바람을 받을 때 이거 갖고 러더 조정을 할 수 있는 게 돼야지 돼요. 그래서 항상 러더 중립 놓고 이렇게 자 동작 숙달이 계속 잘 돼야 되니까 예. 아 모자 자 메인 시트 좀 당기시고 시트를 좀 당기세요. 예, 예. 자, 됐어요. 거기서 태킹 준비. 자, 태킹. 러더 중립. 자, 다시. 태킹할 때, 지금 이 손 동작이 잘 안 되시잖아요. 태킹을 하면서 이 러더를 살짝 밀 때, 전방을 보시고, 좀 앞으로 이것만 치고 오세요. 예. 여기서 태킹, 준비. 예, 태킹. 천천히 돌리시면서 자 들어오 이렇게 지금 붐이 예 러더 중앙 예 그 다음에 그렇죠 러더는 계속 돌아가니까 예 그거 조정을 해야 돼 자, 러더 어, 예, 예. 러더 동작을 하실 때 이렇게 돌리시면서 이거를 감을 아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중립. 그다음에 이거는 그렇게 하시고 나서는 여기다 힘을 빼셔야 돼요. 그래야 안 그러면 이게 자꾸 돌아가. 여기서는 러더 당기실 때 다시 한번 자 태킹 좀 태킹. 네, 살살 머리 숙이시고 지금 붐이 넘어오잖아요. 자, 예. 네.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태킹을 할 때 이 붐이 이렇게 올 때까지 이걸 보고 계시면 안 돼요. 예? 여기서 태킹을 하게 되면 자 태킹하고 밀면 내 상체는 이 전방을 향해서 머리가 같이 돌아가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고 이걸 숙이는 준비가 돼야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지 마시고 이렇게 앞으로 그래서 돌면서 이게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이 시트 안쪽으로 같이 이렇게 들어가겠고.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여기를 집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걸 집으실 때 이 힘을 여기다 주면 안 돼요. 러더에다 힘 주지 마시고 힘을 빼시고 그냥 이건 가볍게 짚으시고 여기 짚으셔도 되고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그래서 넘어오면 이거 지금 잡잖아요. 근데 아까 동영상에서 보시면은 이거 갖고 러더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중립에 딱 됐다. 그럼 이 중립된 거를 그냥 그대로 놓고 힘을 빼시고 이거만 잡아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죠? 러더. 이거는 그냥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중립에다 놓으면 요 중립만 유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힘을 주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또 돌아가고 하거든요. 이렇게 딱 놓고 잡으시고 이렇게 돌려서
그러니까 항상 태킹할 때는 몸이 이렇게 뒤로 쳐지면 안 돼요. 앞으로 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여기서 짚고 동작이 중간 동작으로 오고 중립이 된 상태에서 이걸 살짝 이렇게. 예. 자. 한번 해보세요. 자, 태킹 준비. 태킹. 자, 몸 숙이고 앞으로. 예. 그렇죠. 천천히. 예. 지금 처음에 이쪽에 앉으셨는데 뒤쪽으로 앉으셨잖아요. 이동을, 몸을 이동을 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태킹 준비. 태킹. 중립. 그렇죠. 러더를 정확하게 중립에다 놓으시고 이동을 하세요. 자, 다시 한번 몸 앞쪽으로 더 오시고. 예. 태킹 준비. 태킹. 이 목에 몸무게 중심 이동할 때 이 나간 발이 있잖아요. 나간 발에다 체중을 약간 두셔야 돼. 여기 지금 체중이 지금 여기 실려 있으니까 머리는 이렇게 되고 이 체중은 여기 와 있어요. 이쪽에 몸을 싣고 이동하는 걸로. 자, 한 번만 더 해보시고 다음 분 이제 태킹 준비. 태킹. 그렇죠. 좀 더 가야지. 바람을 더 받아야 되니까. 더 미세요. 아니, 아니. 그렇지. 자, 중립. 그렇죠. 예. 살짝 또 돌아가네. 그렇죠. 예. 몸만 앞으로 좀 이동하시면 되고. 오케이. 자, 다음 분.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시트를 이렇게 당기실 때 지금 러더는 이 중앙에 딱 놓여 있는 상태에서 이 시트는 이렇게 이거만 하시면 돼. 그죠? 당기시고 이거 놓으면 이거 잡잖아요. 이거 잡고도 이걸로 당기시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에 힘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러더는 항상 힘을 빼고 있다가 이동할 때만, 그 다음에 이 줄은 잡고 이걸 계속 놔줘야 돼. 이게 자꾸 여기다 계속 이렇게 끌어제끼면 꼬이니까. 자, 여기서 자, 태킹 준비하면 잡잖아요. 태킹 준비. 태킹. 이렇게 돌아가면서 몸이 지금 여기 와 있으면 안 돼. 이 풍축에 딱 들어갈 때 붐이 넘어오잖아요. 그때는 내 몸의 중심이 이 다리, 왼다리의 중심이 이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 넘기고 앞으로 돌리면서, 이게 이렇게 돌리면서 이제 중앙으로 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놓인 상태에서는 이대로 놓으면 돼. 자, 여기에 힘을 줘서 이렇게 들어가면 돌잖아요. 또 방향 전환이 된다고. 이렇게 돌아와서 바람이 딱 받으면 그냥 이 중립에다 놓고 그대로 이렇게 잡고. 자, 이렇게 자세 또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몸의 중심은 이동할 때 내가 이 힘을 여기다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동작도 굵지만 넘어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여기다 힘을 주고 넘어오는 거예요. 그럼 넘어오면서 이거 조정하기가 편하잖아요. 그죠? 중립에 놓고. 다음 분.
아이고. 몸이 이렇게 제껴지면 안 돼요. 앞으로. 풍하로 바뀌었을 때요. 이렇게 지금 풍상으로 가다가 이 잘못 조작하고 풍하로 바뀌었을 때 아까. 예, 예. 실제로 바닥까지도 러더만 바꾸면 다시 풍상으로 돌아가. 그렇죠. 러더만 밀면 다시 풍상으로 돌아가. 도세는 지금. 예, 예. 예, 예. 다시 돌아오죠. 자, 태킹 준비. 태킹. 자, 태킹하면 이렇게 밀어야죠, 살짝. 그리고 몸 앞으로 더. 그 다음에 중립. 그렇죠. 오케이. 자. 태킹 준비. 태킹. 바람 받고 넘어가면, 예, 중립, 러더 중립. 자, 이쪽 손을 돌아가면 이쪽 손 갖고 조정을 해야죠. 한번 해봐요. 예, 당기든가 밀든가. 아니, 봐, 이쪽으로 밀어야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풍상으로 다시 돌아가잖아. 그죠? 예. 그러면 돌아가면 여기서 바람 받았잖아요. 그럼 중립에다 놓는 거야, 또. 중립에 놓고 이제 손을 바꿔 잡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앞으로 전진. 아니, 저쪽 앞으로. 그렇지. 너무 뒤쪽에 앉아. 예. 자, 다시 한번. 태킹 준비. 태킹. 그러면 바람 받으면 중립. 그렇죠. 그 다음에 잘했어요. 좀 앞으로 몸 이동 마무리. 다시 한번 택신비 태킹. 자, 잘하셨는데 잠깐만, 내가 한 가지만 내려오세요. 잠깐만. 지금 이제 동작들이 잘 안 되시는 게. 태킹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만 보고 있다가 태킹 하는데 붐만 보시면 안 돼요. 그죠? 붐이 이렇게 넘어오기 전에 일단은 붐을 이동할 수 있는 내 위치가 돼야 돼. 이게 몸이 엉덩이가 빠지고 이걸 숙여 줘야 돼요. 엉덩이 그대로 있고 몸만 이렇게 숙이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붐이 넘어올 때 붐을 보면서, 자, 이렇게 보면서 엉덩이는 자동으로 뒤로 좀 빠져야 되죠. 빠지고 몸은 내 중심 다리는 여기에 와 있어. 이렇게 이동하고, 자, 이렇게 돌면 중립에다 놓고 이렇게 넘어야 돼요. 여기 앉아 있다가 다 받고 이렇게 넘어가면 늦어. 그냥 바로 캡사이즈 돼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내 몸이 벌써 여기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돌아와서 이거 딱 마무리. 이렇게. 그 다음에 시트가 이렇게 꼬이면 발로 이렇게 쭉쭉 펴놓던 거, 이렇게. 한쪽으로 밀어주시면 돼. 발 걸어놓으면 되니까, 그죠? 다시 한 번. 자, 태킹 준비. 태킹. 그치. 예. 넘어와서
중립되면 이제 몸은 넘어와야죠. 지금 엉덩이는, 그렇지. 엉덩이는 중앙에, 예. 그 다음에 넘어오고. 그렇지. 잡으시고. 엉덩이 앞으로. 그렇죠. 마무리. 이제 좀 나으셨대요. 이동할 때 붐이 딱 오면 엉덩이 빼서 몸은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넘어와서 넘어가면 안 돼. 자, 한 번만 더요. 태킹 준비. 태킹. 자, 몸 숙이고 몸 그렇게 왜 뒤로 가요? 앞으로 가야지. 머리가 앞으로. 예. 네. 자, 밀고. 옳지. 엉덩이는 뒤쪽으로, 그렇죠. 자, 넘어왔으니까 앉고. 어, 잘했어요. 다음 분. 태킹 준비. 태킹. 너도 중앙. 그렇죠. 앞으로. 자, 태킹 준비. 태킹. 이게 여기서 정확하게 숙지가 돼야 돼요. 자, 잘하셔서 좀 더 밀어야죠. 바람, 예, 더 받고, 예, 닫았습니다. 이제 중립 넘어가시고. 예. 지금 이 세일 방향 이렇게 가면은 빔 코스 가시는 거예요. 코스를 홀드 가려면 이렇게 더 당겨야죠. 그죠? 예. 네. 됐어요. 자, 태킹 준비. 그니까 요, 지금 세일 형상, 이 마스트 형상을 잘 보시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바람 맞을 때. 태킹 준비. 태킹. 그러니까 지금 이 몸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붐이 넘어왔는데 같이 여기 앉아 있으면 항상 몸 붐이 넘어오기 전에는 내 몸 중심이 넘어가 있어야 돼요. 자, 천천히 다시 한번 태킹 준비. 태킹. 그렇죠. 예. 예. 중립 너무 돌아갔대. 예. 몸이 넘어가야죠. 예. 연속 동작으로 한번 해볼게요. 쫙. 태킹 준비. 태킹. 제가 한번 연속 동작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남자분들은 잘 하시니까 그거 연속 동작 응용을 나와보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바람을 받으면 풍선가게 이게 홀드 이렇게 치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연속 동작을 할 때 우리가 태킹하고 나면 항상 이러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기다리지 마시고 오면 붐 오기 전에 나는 벌써 이렇게 숙이고 있어야 돼. 그럼 이 머리 숙이면서 엉덩이는 당연히 이렇게 뒤로 빠지잖아요. 이 빠지고 나서 같이
이렇게 들어와요. 딱. 태킹. 이렇게. 시트 잡을 때 항상 여기서부터. 그래서 몸은 항상 여기서 이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태킹 준비하면 태킹. 이렇게 바로 같이 이 응용 동작이 같이 돼야 돼요. 바로. 그러니까 여기서 태킹 했는데 붕 왔는데 여기 몸만 이러고 있으면은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이러면 캡사이즈 되는 거예요. 늦어서. 지금 이제 구분 동작으로 하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연속 동작은 바로 내가 준비가 돼야지 돼. 자, 태킹하면 넘어가서 같이 바로. 지금 이게 계속 숙달이 돼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배가 이동을 하는 방향하고 나랑 몸이 같이 진행을 해줘야지 연속 동작이 빨리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태킹 준비. 태킹. 그렇죠. 몸 이제 엉덩이 올라가야죠. 중립되고. 그렇죠. 예. 그거 살짝 미세하게 조정, 이게 넘어가는 거는 빨리 조정을 하시면 돼. 자, 태킹 준비. 태킹. 그렇죠. 예, 엉덩이, 자, 중립 놓고, 예. 네. 잘하셨어요. 한 번만 더. 태킹 준비. 태킹. 그렇죠. 넘어가서 중립. 네. 됐어요. 다음 분. 태킹 준비. 태킹. 태킹 준비. 태킹. 손을 짚으시고 나가도 돼요. 예. 중심 잡으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동. 예, 마무리. 자, 태킹 준비. 태킹. 예, 넘어오시고. 자, 태킹 준비. 태킹. 잘하셨어요. 다음 분. 좀 더 앞쪽으로 나가시고. 자, 태킹 준비. 태킹. 더 밀고, 예, 더 밀어야죠. 바람 받고. 러더 중립. 다시 한 번요.
태킹 준비. 예, 태킹. 보세요, 살살 딱 중립에. 예. 몸 앞으로 이동. 몸을 앞으로 더 이동. 자, 태킹 준비. 태킹. 지금 자세가 이 러더 미는 자세가 좀 불안정하거든요. 저 다시 한번 내려와 보세요. 여기서 태킹 하실 때 이렇게 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넘어오면서 여길 짚으세요, 그냥. 그다음에 자동으로 이렇게 놓으면은 그냥 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넣어보시고. 그러니까 너무 여기다가 힘을 주시면 이게 오다가 다시 그냥 넘어가거나 오버되거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그냥 여기서 멈추실 때 힘을 빼시면서 돌아간다 느껴지면 요거 갖고 살짝 미세 조정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잡으시고. 자. 살짝 좀 올린 다음에, 예. 태킹 준비. 태킹. 자, 태킹 준비. 태킹. 지금 체중 이동이 좀 늦잖아요. 너무 오래 기다렸다가 넘어오니까 러더를 밀고 먼저 나오세요. 그 다음에 엉덩이 뒤로 빼고 머리는 숙이고. 자, 다시 한번 태킹 준비. 태킹. 돌면서, 예, 엉덩이 뒤로 빼면서 러더 중앙. 그렇죠. 예, 다시 한번 좀 앞쪽으로 이동하시고. 태킹 준비. 태킹. 이 러더를 지금, 아니요, 이렇게 일자로 잡고 계시지 말고 이렇게 몸에다 놓으시고 이렇게 요거만 미세요. 이렇게. 자, 태킹. 그렇죠. 그 다음에 러더 중립. 그렇죠. 예. 천천히. 예. 자, 그럼 이제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일직선으로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살짝 들어서, 요 끝에다가 힘만 주시면 돼요. 한번 살짝 밀어보세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자, 태킹 준비. 태킹. 러더 중앙, 조금 더 돌아가, 예. 러더 중앙, 그쵸, 힘 빼고, 예, 그렇죠. 예, 아까 처음보다 많이 나으셨는데. 다 한 번 더 할게요. 태킹 준비. 자, 태킹. 예. 잘하셨어요. 앞으로 좀 이동하시고.
마무리. 다음 분. 좀 앞쪽으로. 예. 자. 태킹 준비. 태킹. 이 여기를 보지 마시고 전방을 보셔야 돼요. 이 바람을 받아야 되니까. 자. 지금 이게 딱 노고존이잖아요. 지금 더 약간 살짝. 예. 그죠. 좀만 더. 네, 됐어요. 스톱. 자, 여기서 태킹 준비. 자, 태킹. 천천히. 지금 몸 이동이 좀 늦죠? 예. 네. 자, 태킹 하시게 되면 지금 발, 왼쪽 발 나오잖아요. 왼쪽 발 나오면 여기서 머리 숙이면서 이 엉덩이는 자동으로 뒤로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 무게중심은 여기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일리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머리는 숙이면서 힘은 이쪽으로 이동하고 돌아가면 이게 풍축에 이렇게 딱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면서 바람 받으면 나는 몸 중심이 일리 넘어와야 돼요. 벌써. 다시 한번 태킹. 붐 넘어오는 거 보고, 예. 지금 이제 넘어와야죠. 천천히. 천천히 한 번 더. 자, 태킹 준비. 태킹.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잠깐 나와보세요. 제가 한 번만 더 보여줄게요. 이게 지금 태킹 할 때 계속 잘, 이제 잘 안 되시는 이유가 이 붐을 보니까 몸은 지금 여기, 중심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면 이게 몸만 이렇게 숙여요. 그러면 지금 내 무게중심은 여기 있으니까 늦잖아요. 이게 이렇게 해서 바람을 딱 받았는데 내가 여기 이대로 있으면 배는 뒤집어져요. 무게중심이 이게 벌써 바람이 세면 힐이 돼가지고 이렇게 뒤집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내가 몸 이 요 앞에 이제 바우라 그러잖아요. 이 바우가 돌아갈 때 돌아가는 중심하고 나하고 같이 이동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에 힘을 주고 배가 이쪽 힐을 잡아줘야 되니까 이게 이렇게 기울어지니까 이거를 수평을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힘을 주고 이렇게 해도 이게 다 안 뒤집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옮길 수 있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동영상에서도 아까 보셨듯이 태킹을 하게 되면 세일의 바람을 이렇게 딱 받으면 이 배는 이렇게 힐이 돼요. 그러니까 힐이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기울어진다고요. 바람을 받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지탱을 해서 눌러주는 건데 항상 태킹할 때 몸이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몸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지금 와야 돼. 내 몸이 배가 이렇게 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힐을 잡아줘야 되니까 미리 와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렇게 넘어오면 이 힘 때문에 힐을 딱 잡아주는 거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이 항상 태킹을 하고 이렇게 뒤에 있지 마시고 넘어가면 몸이 이렇게 벌써 이동을 해줘야 돼, 내가. 이동을 하고 넘어오면 힐 딱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상황에서 힐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 갖고 몸을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하이크아웃 해갖고 이게 발 쭉 빼갖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을 배가 이게 바람을 받으면 배가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넘어가서 여길 잡아줘야 되거든. 자, 태킹 준비. 태킹. 그렇죠. 더 앞으로 나가도 돼. 엉덩이, 예. 엉덩이 중앙에, 그렇죠. 더 나가서, 그렇죠. 예. 이제, 구분 동작으로 한 번만 더. 자, 태킹 준비. 태킹. 어, 잘하셨어요. 한 번 더. 자, 태킹 준비. 태킹. 이 러더 미는 건 천천히 미셔도 돼요. 자, 위쪽으로 앉으시고. 더 앞쪽으로, 예. 자, 태킹 준비. 태킹. 천천히, 천천히. 예. 그쵸. 네, 잘하셨어요. 한 번만 더. 태킹 준비. 태킹. 그쵸. 예. 네.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이동. 예. 네. 다음 분. 이, 계속 나아지시죠? 처음에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이게 연속 동작으로 계속 반복, 이게 숙달이 돼야 돼요. 해상에 나가면 이게 안 돼요. 좀 위쪽으로 앉으시고. 예, 자, 태킹 준비. 태킹. 더, 더. 그렇죠. 예. 중립. 예. 발 모으고, 자, 태킹 준비. 태킹. 그렇죠. 자, 중립. 그러니까 엉덩이 너무 먼저 안 들어가도 요거 돌아가는 거를 싹 같이 보면서 중심 이동을 해줘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넘어올 때 붐이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넘어오는 거 이렇게 봐가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발이 나가 있으면 힘을 여기다 주는 게 아니라 살짝 엉덩이를 들어서 이렇게 이동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이동을 하고 오면 앉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요 바우 돌아가는 거랑 힐 되는 거랑 상황을 봐가면서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돼요. 자, 한 번 더. 태킹 준비. 태킹. 예, 살살 밀면서 엉덩이 빼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힘 받고, 예, 중립.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는 러더 잡고 시트는 놔야죠. 야, 잘, 그거는 잘하셨어요. 자, 한 번 더. 태킹 준비. 야, 태킹. 그렇죠, 예. 중립.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구분 동작 하시면서 이 뒤쪽은 아예 신경을 안 쓰시고 해야 돼. 자동으로 되게끔. 그러니까 연습을 더 하셔야 되니까. 자, 한 번 더. 태킹 준비. 자, 태킹.
네. 네. 그렇죠. 네. 아, 태킹 준비. 태킹. 네. 이게 왜 이렇게 중심을 이동할 때 크로스홀드라 이 붐하고 나하고 거리가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이동함과 동시에 같이 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빔 코스에서 잠깐 내려오세요. 이거는 이제 완전 크로스 홀드 각에서는 이 붐하고 가까우니까 빨리 같이 이동을 해줘도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빔 코스에서 네. 이 정도 코스에서 태킹을 하는데 이게 붐이 넘어오지도 않는데 내가 이렇게 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힐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힐을 잡고 있다가 태킹을 하게 되면 자, 이건 기다려야 돼요. 예? 무슨 소리인지 알죠? 붐이 이렇게 넘어오면 이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풍축에 이게 바람 딱 방향에 와서 이게 넘어갈 경우에 빨리 넘어갈 때는 같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붐이 넘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자, 태킹하면 이렇게 기다렸다가 지금 풍축으로 넘어오잖아요, 이게. 그럼 이거 보고선 자, 보고 넘어올 때 이게 바람을 받거든요. 그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빔하고 홀드하고 이 태킹하는 동작이 그래서 내가 중심 이동할 때 배는 이렇게 힐이 돼 있는데 내 중심이 여기가 있으면 이게 힐이 그냥 확 오버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잡고 있다가 오는 거 보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홀드 가게 빨리 이제 이동하는 거 그것만 먼저 하시면 돼요. 한 번 더 하세요. 홀드 가게에서 몇 시야? 3시? 자, 두 번만 하고 쉴게요. 태킹 준비. 태킹. 자, 그렇죠? 예, 더 밀고 바람 받으면 옳지. 잘했어. 예, 잘했어요. 자, 태킹. 한 번 더. 그렇죠. 중립. 자, 마무리 하시고. 예. 앞으로 이제 이동. 예, 그래서 항상 다리는 모으셔야 돼. 이렇게 벌리시면 안 되고. 자, 내려오시죠. 그러니까 배가 홀드 탈 때는 항상 이렇게 바람을 받잖아요. 그럼 항상 배가 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람이 없을 때는 힐이 안 되는데 바람이 이 정도 바람 한 5m 정도 되면 무조건 이렇게 힐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앉는 것보다는 바깥으로 이렇게 파이크아웃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바람이 약하니까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거고 나중에는 이 힐 되는 거를 내가 이렇게 앉아갖고는 힐을 못 잡아요. 그래서 지렛대 역할식으로 이걸 풋벨트를 걸고 이 허벅지로 여길 지탱을 해서 눌러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좀 앉아주세요. 지금 이렇게 해갖고 나가잖아요. 이렇게 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타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타다가 태킹 준비하면 내가 이게
팍 올라와야 되잖아.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여기 잡아줘야지. 예, 러더 밀고 딱 잡고 이렇게 잽싸게 올라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거 갖고 컨트롤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내가 이걸 잡고 이걸 계속 이 스피드로 이 방향을 계속 유지하면서 옮겨가지고 이것도 당겨주고. 왜냐면 이제 바람에 따라 이거 아우터를 조정을 해야 되고 커닝햄 조절해야 되고 뭐 이걸 다 해야 되는데 이거 갖고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계속 이 바란스를 배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역힐됐다가 또 힐됐다가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이렇게 계속 이걸 지금 반복 동작을 이렇게 계속 해야 돼요. 이거 한 20분 이렇게 못 타요. 이거 아파갖고 여기 아프고 이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홀드 탈 때는 계속 이거 그러니까 보통 대표 선수들 윗몸에 이렇게 뭐 한 3000번씩 하고 그래요. 이거 계속 해줘야 돼. 이 살찔 새가 없어 진짜로. 이거 힘들어서 못 타요. 저도 이거 타본 지 오래돼 가지고 안 타요. 근데 운동되고 스피드 좋고 이게 이걸 계속 이렇게 하면서 태킹 준비하면 태킹하면 태킹도 바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태킹 딱 이렇게 바로 같이 그러니까 밀면 이게 또 그 바람에 힐이 되니까 아까 보셨잖아요. 빨리 이거 누르고 이거 잡으면 바로 눌러갖고 바로 발 대갖고 나가야 돼. 이거 이거는 스피드 그대로 유지를 하고 태킹하면 바람 딱 받는 순간에 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눌러주고 그래서 이동할 때 항상 이렇게 전방으로 눌러주고 몸을 이걸 완전 눌러주고 이걸 발 걸고 나가는 거예요. 항상 이 손은 몇 개를 준비가 있어야 되겠네. 지금 준비는 돼 있어요? 준비는 항상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러더 올 때 여기는 항상 이걸 눌러주고 예, 이거는 항상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 짧은 태킹 연습부터 몸 동작이 빨리 익숙해져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이에요, 제일.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정확하게 숙달이 돼야 자이빙도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자. 자, 됐어요. 네. 좀 위쪽으로 올라가시고. 자, 태킹 준비. 태킹. 예, 이제 넘어서 천천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몸이 아직 뒤에 있었어요. 태킹 밀면서 무게중심은 오른쪽 라인으로 넘어가야 돼요. 자, 앞쪽으로 더 올라오시고. 이 앞쪽으로. 그러니까 여기 앉으면 반대편도 거기 앉으셔야 돼. 그래서 좀 뒤로 처지면 다시 앞으로. 자, 태킹 준비. 태킹. 천천히. 예. 쉬고 넘어오셔서 더 밀어주죠. 예. 중립. 그쵸. 지금 너무 돌아, 이게 지금 몸 중심이 아직 같이 안 나갔잖아요. 몸 중심도 이 바우가 지금 살짝 밀어보세요. 자, 태킹 이렇게 밀면 몸도 같이 이거 따라 빨리 이동을 해야 돼요. 거기 지금 너무 늦게 뜨잖아 지금. 예. 그래서 중립. 그러니까 이게 아직 몸 중심이 이동이 빠르지 않으셔서 다시 한번 천천히 러더 밀면서 자 제가 밀어 드릴게요. 일단 엉덩이 넘어가시는 것부터 해보세요. 이거 놔보시고 자 여기서 천천히 아직요. 네, 엉덩이 뒤로 더 빼시고 몸 이게 지금 중심이 여기 와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무게의 중심이 여기 다 있잖아요. 그죠? 이쪽 발로 넘어가야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 힘 다리 힘 주시고 자 살살 넘어
엉덩이 중앙으로 오시고, 예. 살짝. 예, 이제 더 바람 받으면, 그렇죠. 예. 자. 다시 한 번. 태킹 준비. 태킹. 그렇죠. 지금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엉덩이가 안 넘어갔잖아요. 발 중심을 이렇게, 이렇게 앉아있다가 발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태킹에서 넘어올 때 엉덩이 살짝 띄고 밀잖아요. 이렇게. 뒤로 밀면서 중심은 이렇게 와야지. 이렇게, 이렇게 돌면서 와야 돼요. 이렇게. 자, 다시 한 번. 태킹 준비. 태킹. 더 밀고. 이게 좀 너무 꽉 해서. 자, 중립 놓고. 됐어요. 천천히. 앞으로 이동. 엉덩이 앞으로 이동하시고. 예. 잡으시고. 그렇죠. 자. 지금 세 번 했어요? 네 번 했어요? 아직 잘 안 되시죠? 자, 그럼 몇 번 더 할게요. 태킹 준비. 자, 태킹. 그렇죠. 좋았어요. 좀 너무 빨랐어. 좀 천천히 하셔도 돼. 아직은. 예. 그래서 중립. 러더 중립. 그렇죠. 일단 러더는 내가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항상 내가 이걸 조정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 놔야 돼요. 이 감을. 자, 다시 한번 태킹 준비. 좀 더 올리세요. 풍상으로. 예. 그렇죠. 좀 더. 예, 됐어요. 자, 태킹 준비. 태킹. 천천히, 천천히. 예. 자. 더 돌아야죠. 더 돌아야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확 이렇게 앉는 게 아니라 세일의 바람을 받아야 돼요. 바람에 받으면. 잠깐만요. 이렇게 노고전에서 지금 이게 노고전 퉁축이 흔들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돌아갈 때 바람을 이렇게 딱 받는단 말이에요. 그때 이렇게 딱 앉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태킹 준비. 태킹. 그쵸. 천천히. 지금 머리는 넘어가야죠. 중심 이동하고. 예. 아직 바람 안 받았잖아요. 더 밀어야지. 예. 바람 받고, 러더 중립. 그렇죠. 자, 다시 한 번. 태킹 준비. 태킹. 천천히. 예. 자, 중심 바람 받을 때 더 밀고요. 그렇죠. 이제 중립, 중립, 러더 중립해야죠. 자, 감이 이제 살짝 오세요. 그럼 다시 한번. 자, 태킹 준비. 태킹. 태킹, 태킹. 그건 자이빙이죠. 천천히. 네. 제가 한번 씹으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기서 태킹 하실 때 태킹 넘어오면서 발 각도가 지금 계속 중심이 여기 와 있어요. 이거 넘어온 상태에서는 붕축이 이렇게 넘어올 때 나는 같이 이렇게 수그려야 돼. 일단은. 그래서 이 수그림과 동시에 내 몸무게 중심이 이 다리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동을 할 때 이쪽에
힐이 지금 돼 있는 상태니까 이거를 요 중심을 같이 이동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넘어오기 전에 이렇게 앉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넘어오는 걸 보고 바람을 받잖아요. 이렇게 바람을 딱 받으면 중립에 놓고 이때 이제 이렇게 걸치는 거예요. 그래야 힐 되는 걸 잡거든요. 이렇게. 자. 한 번만 딱 더 해보시고. 자, 태킹 준비. 태킹. 천천히 보면서 몸 이동 중심. 예. 아직 늦잖아요, 지금. 엉덩이가 중간에 가 있어야 되는데. 예. 다시, 다시. 너무 빡 밀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살짝 미시면 돼. 예, 살짝. 자, 원위치, 원위치. 중립, 중립. 예. 한 번 더. 풍상으로 올리셔야죠. 예. 조금만 더. 더. 살살 밀고 계세요. 예. 좀 더 밀세요, 더. 예. 러더 중립. 자, 태킹 준비. 태킹. 천천히. 예. 자, 러더 중립은 나야죠. 다시 풍상으로 올리세요. 천천히, 천천히 하세요. 자, 태킹 준비. 태킹. 자, 러더 넘어가면, 네, 러더 중립. 러더부터 중립. 예, 네, 그렇죠. 천천히. 그러니까 지금 무게중심이 자꾸 뒤에 있어가지고 계속 뒤쪽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 몸을 이 앞으로 이동을 한다 생각하시고 움직이셔야지 자꾸 뒤로 오고 여기만 넘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른 분 하는 거 보시죠. 다른 분 이제 다음 분. 자, 최대한 앞쪽으로. 네. 더 당기세요, 시트. 그렇지. 됐어. 자, 태킹 준비. 태킹. 천천히. 그렇죠. 예. 그렇죠. 러더 중립. 앞쪽으로 이동. 최대한 이 붙어서 앉아야 돼요. 풍상은. 다시 한번. 태킹 준비. 태킹. 자, 풍충 넘어오고. 자, 엉덩이 넘어와야죠. 엉덩이 넘어와야죠. 예. 네. 그렇죠. 중립. 러더 중립. 그렇죠. 지금, 크로스 홀드 각은 이 뱃머리가 지금 여기 내 앞에 와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기까지만 돌리신다고 생각하세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다시 한번 태킹 준비. 태킹. 그렇죠. 그리고 중심 이동. 중심 이동. 그렇죠. 살살 천천히. 이게 바람을 여기다 받으면 그때 딱 엉덩이로 누르시는 거예요. 싹 준비하고 있다가. 예, 그 정도. 자, 됐어요. 자, 태킹 준비. 태킹. 천천히. 자, 무게중심 이동하고. 예, 그렇죠. 바람 받았을 때 스톱 넘어갔잖아요. 예, 그죠? 다시. 잘하셨어요. 앞으로 이동. 자, 태킹 준비. 태킹.
야, 저긴 뭐 하이카웃부터 하네. 자, 예. 저렇게 돼야 돼요. 나가면. 한 번 더. 자, 태킹 준비. 잘 하셨어요. 태킹. 자. 자, 살살 무게중심 이동 같이 하셔야죠. 예, 그 다음에 바람 받으면 엉덩이 대라 그랬죠. 바람 받으면. 자, 됐어요. 바람 받았다 치고. 오케이. 앞으로 이동. 마무리 그게 다. 자, 다시. 태킹 준비. 태킹. 자, 무게중심 이동, 이동, 살짝 이동하시면서, 그렇죠? 바람 받을 때, 아직 바람 안 받았어요. 자, 바람 받고, 러더 중립, 예. 오케이. 자, 잘하셨어요. 다음 분. 이 바람을 받아야지 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람 받을 때, 이런 게 있어요. 지금, 태킹을 하고 나서, 태킹을 하다 보면 이게 약간 이렇게 느슨하게 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태킹을 하고 나서 이걸 살짝 당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바람을 제대로 딱 빨리 받거든요. 자, 다시. 자, 태킹 준비. 태킹. 그렇죠. 넘어가서 바람 받았어요. 자, 러더 중립. 시트를 좀 더 당기세요. 지금 너무 풀었으니까. 네. 자, 잡고. 그렇죠. 이동하고. 자, 그렇죠. 메인시트 한번 당기고. 자, 한번 더, 조금만 더 땡기세요. 네. 네. 자, 태킹 준비. 태킹. 무게중심 이동하시면서, 예. 네. 자, 넘어가고, 바람 받으면, 러더 중립, 예. 네. 그 다음에 엉덩이 대시고, 예. 네. 천천히. 예, 네, 잘하셨어요. 연속 동작으로, 조금 요거보다 빠르게. 자, 태킹 준비. 태킹. 그쵸. 예. 바람 받으셨으니까 중립하시고. 예. 너무 돌아가죠. 이렇게 각이 풍상으로 이렇게 태킹하고 바우가 더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이럴 땐 또 빨리 이렇게 러더를 풍상 쪽으로 올리셔야 돼. 왜? 방향이 이 45도 방향으로 태킹 하면 그 각을 딱딱 맞춰서 올라가야 되니까 최대한 풍상 쪽으로 붙여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오버해서 내려가면 바로 올리시고 시트 당기시고. 한 번 더. 태킹 준비. 자, 태킹. 네. 자. 이동하시면서 바람 받으시면, 예, 러더 중립.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자, 다시 한 번. 태킹 준비. 태킹. 예. 그렇죠. 바람 받고 중립. 예. 앉으셔서. 마무리 하시고, 앞쪽으로 당겨 앉으시고. 예, 그렇죠. 자, 잘하셨어요. 잠깐만 내려오세요. 잠깐만. 요게 이제, 기본 응용 동작이 이렇게 천천히 진행이 되면서, 이게 우리 하다 보면 막 이렇게 꼬이잖아요, 줄이. 그럴 때는 최대한 빨리 이 정리를 해주셔야 돼. 그래서 몸은 항상 이 앞에 딱 이렇게 붙어 앉잖아요. 그럼 이 상태가 돼요. 이게 좀 틸러가 좀 짧은데 이 상태가 돼야지 돼요. 그 다음에 시트를 할 때도 여기서 이렇게 딱 당기면
요걸 잡으셔야 돼요. 요렇게. 이렇게. 그죠? 저, 시트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익스텐션이 좀 길어야지 여기 잡을 텐데, 지금 이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배는 이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풍산각 칠 때는 배 앞으로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이거는 러더는 이렇게 미는 거지만 이거는 할 때는 그냥 상하로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여기에 내가 꼬이는 시트가 자꾸 내 앞으로 오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빨리 정리를 해줘야 돼. 그리고 내가 왜냐면 시트가 안 꼬여야지 다음 동작이 태킹 넘어갈 때도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왔을 때 자리 자세 잡고 나면 항상 시트는 정리를 해주시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음 분. 자, 태킹 준비. 태킹. 네. 좋아요. 엉덩이 너무 많이 높이지 않으셔도 돼. 네. 예. 네. 태킹 준비. 태킹. 예. 네. 예. 네. 바로 그냥 레이저 타고 나가셔도 될 것 같은데. 잘하셨어요. 다음 분. 자, 바람 받았어요. 러더 중립. 그렇죠? 예. 러더 살살. 예, 됐어요. 아, 잘하셨어요. 한 번만 더 하죠. 자, 태킹 준비. 태킹. 자, 살짝 이동하시면서. 자, 바람 받았어요. 러더 중립.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이동. 예, 마무리. 자, 다음 분. 잘하셨어요. 이거 계속 나아지시잖아요, 그죠? 자, 태킹 준비. 태킹. 천천히 미시고, 중심 이동하시면, 앞을 보셔야지. 예. 바람 받았어요. 그렇죠. 예. 이게, 러더를 충분하게 살짝 미시고 이동할 때, 세일의 바람이 내 이 손에 딱 느껴져요. 바람 받는 게. 왜냐면, 풍축으로 넘어갈 때는 이게 느슨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압력이 안 받는데 바람을 딱 받으면 이 손에서 딱 당겨져요. 안 그러면 이게 밀리니까. 그래서 바람을 받았다 생각하면 바로 엉덩이 붙이시고 이걸 눌러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태킹 준비. 태킹. 자, 살살 이동하시면서 넘어. 예, 바람 받았어요. 그렇죠. 중립. 러더가 지금 다 바람 받기 전에 넘어. 예, 됐어요. 예. 자, 태킹 준비. 태킹. 천천히 천천히 미시고 계속 미시고 계세요. 예, 무게중심 이동하시고 바람 받았어요. 중립. 그렇죠. 러더를 살살 밀고 계세요. 살살. 자, 앞으로 이동. 자, 태킹 준비. 태킹. 천천히 밀고 천천히 무게중심 이동 살짝 하시면서
예, 계속 밀고 계세요. 바람 받으면, 예, 러더 중립. 그렇죠. 예. 배가 자꾸 더, 예. 다시 한 번. 자, 태킹 준비. 태킹. 자, 넘어가면서 무게중심 이동. 자, 좀만 더 미세요. 바람 받았고, 예. 그러니까, 엉덩이 대기 전에 바람이 충분하게 받았냐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딱, 세일 형상의 바람이 쭉 받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엉덩이 딱 힘 잡고. 자, 다시 한 번. 태킹 준비. 바람 받으셔서 좀 더 내리세요. 예. 그 다음에 그렇죠. 중립, 러더 중립. 됐어요. 잘하셨어요. 지금 다 하셨나요? 안 하신 분? 예, 안 하셨어요? 아까 처음 첫 시간보다 다들 좋아지셨어요. 예. 다음에 하실 때는 집에 가서 이게 배가 뱃머리가 이렇게 돌아갈 때 그 무게중심이 내가 같이 이동을 풀릿하게 이 수평이동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힐이 딱 되는 게 느껴지면 빨리 눌러줘야 되니까. 자, 태킹 준비. 태킹 천천히 미시고 이동하시면서 아직 좀 있다. 예, 바람 받았죠. 예, 중립, 러더 중립. 이제 앉으시고, 예. 지금 빔 코스니까 조금 더 올리세요. 풍상으로. 예, 예, 그 정도. 됐어. 자, 여기서 태킹 준비. 앞으로 약간 이동하시고, 앞쪽으로. 태킹 준비. 태킹. 자, 이동 천천히 무게중심 이동하시면서, 예, 살살 밀고 바람 받았는지 보시고. 자, 러더 중립. 그렇죠. 그 다음에, 예. 자, 구분 동작 한 번 더 하시고 연속 동작으로. 자, 태킹 준비. 태킹. 자, 이동하시면서, 예, 바람 받으면, 바람 좀 더 받아야 돼. 예, 됐어요. 조금만 더. 예. 또 이동. 그, 이게 시트가 자꾸 발에 꼬이잖아요. 처음 이제 태킹 준비하시기 전에 미리 다 바깥쪽으로 빼놓으시고 걸리적거리는 게 없이 이제 만들어 놓고 하셔야 돼요. 그렇죠. 발로. 예. 자, 태킹 준비. 연속 동작으로 한번 해보세요. 태킹 준비. 태킹. 그렇죠. 예. 너도 중립. 그렇죠. 다시. 앞쪽으로 앉으시고. 자, 태킹 준비. 자, 태킹. 더 미시고 바람 받을 때까지. 예. 예. 잘하셨어요. 예.